나는 흐른다. 나는 이 세계에서 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매 순간 무너지는 댐 앞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한다. 자연은 그런 내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연은 인간 세계에 고정된 많은 것을 벗어난 자유로운 공간이다. 생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아서 곳곳에는 죽어가는 것들이 만연하고, 그래서 죽음 이후 부활이 있는 것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것들이 있다. 자연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 인간의 삶마저도 포괄하는 강하고 약한 자연에서 나는 안도감을 얻는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결로 가득 찬 대기의 흐름, 참람한상이 흐르는 바다, 우리가 서 있는 이땅 대지, 흙, 이파리, 모든 것들을 통해 그간 잃어버렸던 감각, 다연성을 회복하고 삶의 순환을 응시한다. 나는 이 한가운데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어떠한 세계에서도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생명력과 삶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서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나다운 방식으로 모두를 폭력으로부터 지키는 힘을 전달할 수 있는 방향일 것이다. 나의 소명의식, 사명감이라고 해야 할까? 나는 희망을 담아 이 모든 것들을 그리며 영원 같은 찰나, 찰나 같은 영원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다. 나는 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